속옷만 입은 채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이 남성. 바로 김학의, 당시 대전 고검장이었습니다. 김학의 검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차관 후보로 거론되던 검찰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이세민 수사기획관의 증언입니다. 3월 13일 날 내정되기 전에 저는 그 정무수석실에 사회안전비서관에게 전화로 그 인물은 고위공직자 임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전화보고를 했고, 또 경찰이 성접대 동영상에 관한 정보를 보고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김학의 씨를 법무부 차관에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차관 김학의.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찰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은 동영상을 확인해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다음 날 언론이 성접대 동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김 차관은 임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이제 모아졌고, 경찰도 언론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럼 이제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의 초기 반응은 사퇴까지 했는데 수사를 해야 되나? 형사처벌을 해야 돼? 라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건설업자 윤중천.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은 윤중천에게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 측이 윤 씨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저 동영상 사람입니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을 모른다고 잡아댔지만 그의 휴대전화에는 학의형, 즉 김 전 차관의 전화번호가 4개나 저장돼 있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충주지청장 시절 범죄예방위원회 소속 지역사업가들을 알게 됐는데 2005년경 이 사업가들로부터 윤중천 씨를 소개받아 형제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데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윤중천 회장이 김학의 검사를 칭하면서 학의형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실 뿐이다. 내가 잘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한 적도 있고 김학의 검사를 통해 형사사건 청탁이나 법조계 인맥들을 활용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김학의 검사에게 소개를 시켜 유흥을 즐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의 검사가 10번 이상 별장에 다녀간 것으로 기억이 되고 윤중천 회장이 동석자 없이 김학의 검사를 별장으로 초대했을 경우는 20대 초반의 여자들로 하여금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밤을 지새곤 하였습니다. A씨는 윤중천 씨의 별장에 갔다가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을 때리고 손을 누르고 올라타가지고 마사지 안마 받으라고. 다음 날 A씨는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강간을 당했어요. 윤중천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행하면서 이따 누가 올 건데 잘 모시라고. 별장에 나타난 성접대 대상은 김학의 검사. 이를 거부하자 윤중천 씨가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난리를 쳤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마스크에 쌍욕을 막 저한테 하고. 윤중천 씨는 A 씨에게 로비스트로 키워주겠다, 꿈을 이루게 도와주겠다며 회유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도 얻어줬습니다. 김학의 검사에게 성접대를 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는 A 씨가 성접대를 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A씨를 소개해 준 사실은 맞지만 성접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화가 지망생 B씨도 윤중천 씨의 별장에 갔다가 김학의 검사에게 성접대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말도 없이 김학의가 들어가 있는 옷방으로 윤중천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내 핸드폰 번호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람이 불러주는 대로 핸드폰에 알려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2013년 경찰이 이 전화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자는 한 부동산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 사장 최모 씨의 부탁으로 전화를 개설해줬다고 합니다. 자명 휴대전화를 만들어준 최 사장과 김학의 검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김학의 검사에게 만들어준 차명 휴대전화는 모두 석대. 최 사장은 과거에도 차명 휴대전화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김학의 검사가 사용하던 차명 휴대전화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아내고 최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하기 전날 김학의 검사가 최 사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당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크게 화를 내며 다투었고, 검찰에 출두한 최 씨는 차명 전화를 개설해 공무원에게 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검찰은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이 차명 휴대전화의 실사용자, 즉 김학의 검사를 수사했었다면 그를 단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대검 중수 2과장 윤석열 과장이었어요. 지금 대통령이시죠. 검찰 대포폰을 만들어준 사람이 검찰 직구에게 내가 이 폰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우리 검사가 대포폰은 당시에도 불법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걸 인지했으면 감찰 부서에게 넘겨야 돼요. 이런 사실이 우리가 인지했는데 감찰을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우리 누구요라고 물어봐야겠죠, 당연히. 우리 식구 누구요? 누구한테 해줬어요? 2013년 3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장한 경찰 수뇌부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세민 수사기획관의 증언입니다. 보고를 끝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획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벌받아. 기획관,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남의 가슴은 그 김모 차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 중에 당시 수사기획관 하셨던 분이 제 상관이죠. 지방으로 발령나서 결국 퇴직을 하게 되셨고, 저는 비수사부서, 그러니까 정보시스템관리부서로 발령이 나서 4년간 근무했어요. 2013년 5월, 경찰은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해달라고 검찰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최우영 검사는 김학의 출국 금지 건의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범죄 관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병원에 입원 중이란 이유로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최우영 검사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서 단 한 번 만난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빠, 엄마 호구 조사 다 했더라고요. 엄마가 이때 당시에 뭐 했네? 그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저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김학의, 윤중천 그건 섹스 스타일이지 범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 내용도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 아닌가. 윤중천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을 했었나든 피해자가 대가를 바라고 성관계를 한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 진술 조서를 작성한 사람은 김정헌 검사. 김정헌 검사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수사팀 내부에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팀 자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횟수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성관계는 했을 것 같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다른 검사는 성관계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 씨는
성접대를 한 사실을 끝내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찰에서는 김학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 와서 속 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김학의를 알긴 아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김학의가 별장에 올 정도의 사이도 아닙니다. 당시 윤중천 씨에게 제기된 혐의는 특수강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윤 씨 업체의 대출 한도는 원래 80억 원이었는데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만들어 총 3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재개발 지역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대출을 승인한 저축은행 전무에게 빌라 한 채를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저축은행 김전무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윤중천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가 조카를 시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저축은행 전무에게 빌라 한 채를 준 사실은 있지만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중천 씨의 혐의 하나를 저는 봐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뭘까? 결국 김학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걸 하지 말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중천 씨도 나중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그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수민 검사. 기소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성접대를 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피해자 A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다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단 한 번 피해자 진술을 들은 뒤 조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왜 안 하십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래요, 저한테. 당시 수사검사는 이영창 검사.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역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임 검사인 강혜웅 검사는 김학의 씨에게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4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라고 적시하지 않고 불쌍의 남성, 즉 알아보기 힘든 남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검찰의 3차 수사를 앞둔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한밤중에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했습니다.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김 전 차관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앞세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출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외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불발로 끝났습니다. 2019년 4월 4일, 검찰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5월 16일,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김 씨는 윤중천 씨 외에도 다른 사업가한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친구 소개로 만난 사업가 최 씨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최 씨에게 법인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최 사장이 준 법인카드가 결제된 골프장입니다. 김학의 검사는 이 법인카드로 9차례 골프를 치고 약 6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고급 음식점과 주점에서도 최 사장한테 받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금액은 약 1,900만 원. 김 검사는 외상술을 마시고 최 사장에게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 차례 외상술값이 230만 원이었습니다. 최 사장에게 현금도 여러 차례 송금받았습니다. 총액이 1,200만 원. 돈을 받은 계좌는 부인의 이모, 즉 처이모의 통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검사가 최 사장한테서 받은 뇌물이 총 5,16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에이스저축은행 김 회장한테서도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1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윤중천 씨에게도 성접대뿐만 아니라
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300만 원,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학의 검사는 윤중천 씨가 입고 있는 코트가 마음에 든다며 입어본 뒤 똑같은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코트값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로써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에 공개된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김학의 사건 등 과거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전, 3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 사건 처분과 관련돼서 사과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거기까지였죠. 검찰 수사단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팀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유죄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은 김 전 차관의 무죄,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심에서 최 사장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최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결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그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